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중요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한 1년 전에 온 사연들을 저희가 다루고 네. 있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주기가 짧아지고 5개월 있죠? 5개월 정도? 그래서 네, 아니, 그 다음부터가 또 조금 약간 네. 조금씩 와가지고 아. 지난 1년 속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지금 보내면 빨리 해줍니다. 빨리 지금 상담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3개월 내외로 지금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연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연은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작은 사연, 뭐 짧은 사연, 긴 사연, 복잡한 사연 다 상관없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댓글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네, 이민혜님. 하마스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았어요. 이스라엘 나쁘다 해주셨어요. 네. 이게 요즘에는 근데 방송이 보도가 좀 객관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객관까지는 아닌데 하마스 쪽에 팔레스타인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좀 나오죠. 네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맞다. 잡았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녹화가 밤샐 뻔했는데. 또 있을까? 역시. 아, 요즘에 보도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워낙 좀 알려져 있는 편이죠. 역사가 길어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여론이 아주 일방적으로 흐르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시위했다고 그러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동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슬람인과 많아요.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서구가 외국 보도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이쪽 얘기도 알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한 짓이 너무 좀 잔혹하죠. 너무 긴 세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쌓인 공분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러다 보니까.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네네. 공분이 있고 지금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면서. 거의 인종 청소예요. 지금. 장난 아니던데. 네. 막 어린이가 2천 명이 죽었고. 네. 혹독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은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두 나라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죠. 네, 평화적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미 유엔에서도 이렇게 결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한 거죠. 오슬로 협정도 이스라엘이 파기했고. 그러니까 국제법이 다 어긴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네. 이건 딴 얘기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예멘에서 그 반미 시위를 하는데 김정국 위원장 사진을 들고 시위한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푸틴하고. 어떻게, 왜 그러는 거죠? 아프리카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도. 니제르는 사진은 아닌데 국기가 그렇죠. 러시아와 북쪽 국기를 들고선 이제 시위를 했죠, 시위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몰락하고 있고 미국을 몰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반제 투쟁을 하는 나라로 두 국가가 지목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와 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제 투쟁의 상징으로서 두 나라 국기라든가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초상화를 들고 나오는 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 한국 언론에는 일절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건 외신 보도로 봤거든요. 네네. 디리님, 홍익인간 참 멋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홍익인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가 그냥 늘 익숙했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이런 철학적 깊이가 있는 말이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막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희윤님, 한국인은 인간 중심, 인간의 비종교적 존재. 이스라엘은 신 중심, 인간보다 신 중심이다.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나중에 중국인, 일본인, 영국인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어요? 이거 가능하십니까? 중국인. 일단 일본인은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인도 조금 분석을 하셨죠? 약간인데 뭐 중국인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아직. 영국인은 가능하신가요? 영국인은 해적이죠.
바로 해드렸습니다. 세속인 네. 인적성이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님. 김태형 소장님은 국제정세에도 참 밝으시네요. 정확한 판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네. 국제정세에 더 밝으신 편인가요? 국내정세에 더 밝으신 편인가요? 저는 국제정세를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세를 국제정세. 네, 국내, 그런데 물어보는 건 다 국내정세. 네, 국내 정치는 잘 안 읽어요, 사실 제가 기사를. 국제는 열심히 보는데. 왜 국제정세를 더 그렇게 눈여겨보십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인류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선 이후 제국주의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래 그게 붕괴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인류사에서 정말 혁명적인 시기,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흥미롭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보는 게 즐겁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즐거운 걸 쫓아가게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근데 국내 정치를 보면 맨날 윤석열 나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진짜 국제정세 보는 게 재미있어요. 보지 못한 현상들이 계속 곳곳에서 5대6에서 다 반미 시위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제정세 좀 기분 좀 우울하시거나 이럴 때는 국제정세를 한번 네. 살펴보시면 아 우리가 이제 밝은 미래로 가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와 이준석의 심리에 대해서인데요. 안철수가 이준석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잊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의 분탕지라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막말 화법 이렇게 좀 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뭐 지랄하고 자빠졌지요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철수의 이런 화법이 변화된 거, 정치 스타일의 변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렸다, 막판에. 아, 막판에 몰렸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를 제가 분석하는 건 체계로 썼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대권병이 있잖아요. 과도한 명예욕을 가진 게 특징이거든요, 안철수의. 그래서 과도한 명예욕을 실현하려면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대통령이 꼭 돼야 되는데 안 됐죠, 잘. 네. 계속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공익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익적 마음도. 시작할 때는. 네. 근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공익성은 다 휘발돼서 날아가고 더러운 욕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진짜.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착한 듯한 표정은 다 사라지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도끼만 남아있다 그럴까? 지금은 욕망만 남아있는 다 날아가고 그런 상태인데 그 이유는 대권에 여러 차례 도전했는데 판판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완패했죠. 네, 계속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철수의 명예욕이 계속 좌절되는 걸 겪었고 나이는 또 계속 들어가면서 노년기에 이제 이미 들어섰단 말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심리적 과제인데 이 안철수 입장에서 잘 살았다는 평가를 내리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네요. 평가를 좋게 내릴 수 없는 거죠. 나 인생은 헛발질했다 이런 식의 또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노년기 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포기하면 되잖아요. 네, 더러운 욕망을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르는 건가요? 그걸 치유하려면 제 책이 나왔을 때 이미 자기 심리를 돌아봤었는데 읽고 좀 자기 분석을 하든가 상담받든가 했어야 되는데 뭐 그 책 나온 뒤에도 계속 대권 꿈을 꾸면서 글로만 질주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처가 더 악화되고 욕망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말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어차피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비참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욕망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막 나이가 드는 대로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될 때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또 윤석열이 또 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단일화하면서 다음에 너 밀어줄게.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믿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거에서 야 이제 윤석열은 몰락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보궐선거 보니까 내가 나가면 내가 이제 나가서 이제 대권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준석이 깔짝깔짝 되네 얘가.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최대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을? 당권이나 대권을 네. 주는 데서. 그리고 이준석이 도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남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도발한 사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아니라 오늘 터진 일이에요. 안철수가 이제 이준석 제명 서명 운동을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그걸 공유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조롱이죠. 이러면 졌어. 이미 몰래도 자꾸 쫓기는. 정말 너무 아, 이준석의 멘탈이 너무 궁금한데 어쨌든 그 다음 네. 사진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공유만 한 게 아니라 댓글까지 달아요. 가서. 버그가 있습니다. 네. 하면서 해시태 뭐 이 태그 뭐 이러저러 막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랑 이준석은 서로 아는 내용이겠지만 저렇게 댓글을 달고 공유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조롱이죠. 웃긴 사이가. 어, 정말 진짜 그 한동훈과인가요? 한동훈보다 훨씬 더 잘 공격하죠. 아, 잘 공격한다. 한동훈은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맞아요. 거고. 전혀 상대가 네. 대화가 열만 받는. 대화를 할 수 네. 없을 정도로. 이준석은 그야말로 상대를 아래에 놓고 조롱하고 깔보고 농락하는 네. 그런 데서 탁월한 데가 있어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네가 뛰어봐야 뭐 부처님 손바닥 위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옛날에 대선 때. 이번에도 보세요. 화를 내거나 뭐 항의를 하면 안철수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자식 걸려들었어. 근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한수 위에 이제 애들 장난 보고 있다 이런 아이고, 느낌으로 놀고 얘기하죠. 있네. 뭐 말이 길고 자빠졌지요. 뭐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또 그렇죠. 조롱했었거든요. 안철수 한 말 그대로 받아서 네. 한 거죠. 또 그런 식으로 개싸움에 있어서는 이준석을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훈련 화법을 본인이 성격이 이제 당겨가지고 훈련이 된 건가요, 이준석은? 오랜 동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더 그쪽이 특화돼서 수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과 한동훈을 한번 붙여봐야 된다. 싸움을. 흥미진진하다. 한동훈이 깨질 거 거의 관람료 내야 될 것 같아. 네, 관람료 내야 돼. 하여튼 나 가서 거기 가서 뻥튀기 팔 거야. 그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재밌습니다. 둘이 붙을 네.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긴 있죠. 네. 어차피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꼬붕이고 그 한동훈은 이준석은 윤석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 붙게 한번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마 한동훈이 아주 코가 벌렁벌렁 할 겁니다. 화가 네. 나서. 한동훈이 정말 몸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달리겠다고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이는 화를 잘 안 내고 안 말려들어요. 공격자에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라든가 안철수는 바락바락 이런 게 있거든요. 우드락불그락. 이준석은 아주 그냥 웃으면서 슬슬 쪼개면서 상대를 농락하는 데가 재주가 있어요. 그 감정 통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공격할 때는 아주 그 마음이 평온해지나 봐요. 오히려. 아 맞아, 저 느낌입니다. 공격할 때는 행복해 보여. 그렇죠. 이게 내 나 맞다 이런 느낌이죠. 잔잔해 보이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차분해지나 봐. 그리고 생각도 잘 나고.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지 성격이 진짜 그렇게 형성이 된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 건데요. 네, 그런데 이런 이준석이 기자회견 때는 좀 눈물을 흘렸어요. 최상병 얘기를 언급하면서 막 울었는데요. 우선 이 눈물의 의미 이렇게 조롱하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이준석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서 울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저는 속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네. 우리가 봐도 오히려 뭐 단식 투쟁하면 가서 조롱하고 폭식 투쟁할 사람이지. 그걸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때문에 울었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럼 왜 울었을까? 이럴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최상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자기의 아픔을 건드린 거죠. 촉발 자극이 돼서 최상병 사건이. 최상병은 권력자, 그것도 이제 윤석열 쪽의 권력이죠. 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도 윤석열한테 보복당해서 낭인 생활을 했잖아요. 한동안 지방을 떠돌면서 뭐 쇼를 하기도 하고 네.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서러웠겠어요. 화도 나고.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그 느낌이 진짜긴 했는데 타겟이 자기요. 최상병 아닌 거예요. 네. 자기인 거지. 자기의 서러움이 폭발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서러움이 폭발해서 막 온 거죠.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는 동일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최상병과 자기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무도한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이 나다? 희생자, 피해자.
자기가 양두구육 해놓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울지만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쇼를 하던 것인가. 그 박근혜처럼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다가 한 방울 짜내는 거 있잖아요. 세월호 때. 그런 어떤 억지 눈물 같은 걸 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장례식 가서, 모르는 사람 부모 장례식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울 수가 없잖아요. 팍 통곡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이걸 자극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일면식이 없지만 자기 슬픔을 토해내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쌓이고 쌓였던 자기의 서러움, 슬픔, 뭐 억울함, 울분 이런 거를 최상병 얘기를 하면서 쏟아냈을 수 있죠. 네. 그런 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울컥을 하거든요. 자기가 통제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탁 촉발되면서. 그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과잉된 반응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이상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고. 네. 모두가 아유 저런 눈물 쇼를 하냐 이러면서 막 댓글 차이고 가득했었는데 이준석이 근데 한두 번 운 게 아니거든요. 자주 울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날리고 싶어 할 때 그때 대응 기자회견 하면서도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내가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으면서 당선을 위해 뛰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 기억나네요. 네. 또 천안함 희생자들을 만나서도 국가가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생존 장병들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분개심을 느껴왔다면서 또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때 나경원도 이제 뭐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나 보죠. 근데 나경원의 눈물과 비교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나 후보는 본인의 서러움에 대해 눈물을 흘린 것이고 자기는 이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우는 이유는 뭔가요? 딱 자기 얘기를 한 거네요. 나경원은 자기가 찔려서 이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 이제 나경원을 욕했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이 새끼 저 새끼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내 무슨 울음이냐.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이따위 대접을 해주냐. 대접을 해주냐. 네.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눈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눈물은 이해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안함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가 나 대접이란 말이 이제 제대로 나오죠? 제대로 대접하지. 그러니까 이 두 눈물의 공통점은 자기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대접하냐. 천안함도 대접을 못 받은 거 보니까 딱 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접 눈물. 이준석이 눈물을 대접 눈물. 대접을 안 해줄 때 오는 눈물. 그러니까 이준석이 관종이고 약간 나르시즘 성향이 강하잖아요.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특별 대우잖아요. 자기 대접해주는 거. 그거 안 해줬을 때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슬퍼하고. 감히 나를. 아, 그렇지. 감히 나를. 네. 그래서 대접을 안 해준 데 대한 눈물. 그래서 공통성이 벌써 이걸 통해서도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천안 희생자들 만나면 뭐 이런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가족과 헤어진 거 같은 게 너무 슬프거나 막 이런 데에서 슬픔을 더 느끼는데 대접받지 못해서 화나는 거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생각이긴 해요. 야, 네. 아니 저는 제가 이거 질문지를 짜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네. 그게 희생자분들의 좀 뭐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 그래도 그거는 이거 이때는 진심이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제가 이렇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아,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모든 눈물을 정말 관통하는 핵심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대접 눈물이라니까. 네, 대접. 대접 눈물. 짠 네. 하나 나오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준석이 울 때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대접 못 받을 때 울 거야 아마. 대접 못 받은 사람을 보면 울거나. 그렇죠. 보면 울거나. 그럴 때 울거나. 흥미로운데요. 버림받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울겠는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김기현 만나서 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사퇴하고 날아가면은 그때 같은 편을 먹으면서 막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독려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이게 진짜로 한 마리 맞나 제가 전 다시 찾아봤었는데요. 이 얘기 처음 다른 친구한테 들었을 때 윤석열이 국민은 항상 옳다고
이념보다는 민생을 챙기라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서 이제 나온 반응인데요. 그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윤석열은 절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의 눈치를 안 본다고 그동안 말해 오셨었는데 네. 지금 모습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아 진짜 이런 말을 했다니. 국민은 항상 옳다. 네, 제가 그거는 바꿀 의사가 없어요. 윤석열은 국민을 약자로 보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네. 즉 여론이 좋든 나쁘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지금도 이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은 사실 보궐선거 경과를 보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내세운 사람을 왜 안 찍어 이 자식들이 개돼지들이 이것도 확 가서 다 밟아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국힘당이나 지배층 내에서는 굉장한 반대 여론이 일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기도 들고 막 화도 내고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신경을 약간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위장반성쇼를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칼 들고 맨날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었어요. 두 분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착해졌어요. 반성한다 그러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아,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저러는 거 보니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더 무섭긴 했었는데 맞네 정확하네요 그쵸? 이거 근데, 내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팔 들고?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딱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그야말로 악질적인 재벌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엄청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 피해자가 막 폭로하고 그걸 언론사에 제보하고 폭로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해요. 막 오히려 공격하고 뻔뻔하게 잡아떼고 그랬는데 너무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처벌될 위험에 처하니까 쇼를 해요. 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막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서 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살인청부업자 고용합니다. 그 장면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묘사한 거나 지금 네. 신상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나쁜 짓 맨날 하던 그 폭군이 갑자기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한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나쁜 짓을 하려는 거죠. 이제 제대로 칼침 놀려고 벼르고 있다. 이 굴욕까지 더해서 그렇죠. 일을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아마 이래저래. 하나 더 왔다. 하나 더. 하나 더 왔다. 저기 벽에 있어. 저기 벽에. 오!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지직거렸어요 내가 뭐 이거 왜 소리가 이렇게 작지? 태감이 좀 소리 나 빠바바바박 소리 나야지 지금인데 우리 집은 제대로 나는데 잡을 때마다 태감이 좀 그 조선일보가 요새 네. 윤석열 엄청 까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보면은 59분 대통령이 별명이래요 그래서 네. 1시간 있으면 59분 동안 자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 여의도에 이제 유명한 많아요 네. 그런 소문은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다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요 전 누가 원고 썼었나 이런 생각을 소문 안 돼요 윤석열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근데 너무 사실은 이 무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어차피 기통으로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표현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은 항상 옳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제가 소통이 그동안 부족했다 이런 약간이라도 자기 부족점을 인정하는 말 네. 이것도 아날롬 아닙니까? 아날롬이죠 근데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의도가 있어요 아 의도가 있고 그럼 하면서 속으로 킬킬거리는 거죠 아 너희들 이제 기다려 칼에 가는 거군요. 킬러다 고용해놨어. 뭐 이런 거죠. 그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굴복하는 거고 반성하는 건 못해요. 윤석열 성향을. 그러니까요. 네,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칼을 뒤에서 갈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큰 게 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더 큰 게 온다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나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촛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고 대법원장 임명 부결되고 보궐선거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이제 탄핵까지 쉼없이 몰아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촛불에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 촛불과 함께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내 이런 당권 싸움, 개파 싸움 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행보가 좀 아쉬운데요. 당무 복귀 이후에 내각 총사퇴 요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여당 야당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전에는 영수회담을 다시 끝내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대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이런 어떤 타협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 같은 행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실은 해당 행위자들 그 가결표를 던진 네. 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당원들 네. 요구하고 네. 있는데 또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탄핵보다는 총선에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총선 얘기를 벌써 꺼내는 사람들 많던데 그쪽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 과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눈치를 보면서 미적미적대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 반격을 위한 숨고르기라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3자회동을 제안하면 윤이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또 모를 리도 없어요. 네. 근데 제안을 했단 말이죠. 명분쌓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최후로 대화를 하려고 했다. 게다가 윤석열이가 자꾸 소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이 소통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네. 근데 안 만난다면 윤석열이 지금 떠들고 있는 위장평화 아니 위장반성 쇼가 그 완전 쇼라는 걸 네, 국민들한테 거죠. 다 폭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 윤석열이가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저게 소통하자는 거고 뭐고 하네 저런 회동도 그럼 안 했어야지 진짜 왜 안 하지 이런 걸 국민들 여론 속에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런 기조로만 간다면 뭐 당내 통합이라든가 여당과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기조로만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힘을 잃고 비실비실 되고 있다 단식의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그 내각 총사퇴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항쟁에 동참을 한다면 이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약간 등골이 좀 싸늘할 때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하지마! 그러니까 네. 그 행보가 분명히 전략이 있겠지 하는데 사실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그렇죠. 높은 상황인데 네. 거기 거의 마지막 보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국민들이 지켜준 네, 거고 네. 다 막아준 기대하고 건데. 기대하고 지금 보궐선거 이런 결과 내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몰아쳐야 되는 네. 시기에 네.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더 바람직한 것은 그야말로 당무 복귀하는 순간 어제 복귀했나요? 네, 어제 복귀. 네, 어제 복귀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귀한 순간부터 확 몰아치기를 시작하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고 만약에 계속 미적미적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끌어내야죠 네. 밖으로. 네. 더 압박을 하고 더 견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우리 힘을 중심으로 당겨야 된다, 견인해야 네. 된다 이런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제 민주당도 지금 거의 당원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선거 결과 보고 좀 안도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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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우라고 뽑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런 상황인데 국힘당도 지금 혁신위원회를 꾸렸잖아요.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좀 화제예요. 그러니까는 인요한 씨. 자신은 한국의 정체성을 가졌다면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으로도 뭐 예능에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전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인데, 자란 분인데, 대한민국 첫 번째 특별 귀화인이기도 합니다. 좀 뭔가 쟁쟁해요. 대학 재학 중에 5.18 민주화운동의 소문을 듣고 광주에 몰래 들어가서 당시 참혹했던 현장들을 직접 봤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으면서 추방당할 뻔하기도 했다. 이런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행보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국힘당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걸 들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파격적인 임명. 아, 이 사람이 국힘당에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선데 네, 왜 이 사람을 임명했을까요? 최근에 발언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국힘당 정체성은 일치되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가 이제 점점 가긴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AJ의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한 분 아니에요? 우리 다 이제 위험군이에요. AJ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했죠. 뭐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 AJ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제 AJ는 그래 생기는 병이구나 라는 것을 네. 원래 밝혀내신. 이런 분이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좀 봐도. 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힘당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데려가도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이미지를 봐서는 약간 참신한 느낌을 줄 수도 그렇죠. 있다고 봤겠죠. 네. 외국인. 이목을 끌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고. 저도 옛날에 이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뭐 한국말 잘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호남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던질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 썼으니까 또 세계통합이네. 세계통합도 되고 바이든 형님도 좋아하실 수 있고 네. 등등의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고요. 더욱더 결정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이 사람이 별로 파워가 없다고 생각했지 않았을까. 들어와서 그냥 위원장이지만 쇼나 하지 뭐 특별히 뭘 추진하거나 힘있게 정치판을 잘 알아서 인맥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나 시키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말은 제대로 했더만요. 와이프 바꿔야 된다 그랬대요. 그 김건희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와이프 아내와 자식만 빼고 바꿔라.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네. 말을 잘못했네. 지금 그것만 나는 와이프를 바꾸라는 줄 알고 야 이 사람이 이 말은 제대로 했네. 반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고 아닙니까? 희망상 와이프를 바꿔야 돼 지금. 네. 유성이 이혼을 해야지 지금 문제가 풀려요. 네 그러네요. 이혼을 해야 대통령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선우차일 것 같아. 네. 네. 저는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일 겁니다 아마. 외형상 한국인의 정체성 갖고 있다고 해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정부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외국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임명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국힘당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사대주자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윤석열이 그 공원 뭐야 한글은 메모리얼 파크? 했나? 메모리얼 파크로 한 것처럼 지금 혁신. 야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강서구 보궐선거 이긴다고 생각한 놈이에요. 아 그러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현실적 판단하는 애들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완전 망해가고 있는데 얘들은 미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믿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인요한 인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진짜 병이다. 이거는 못 낫겠는데? 병이 불치병인데요? 저는 하여튼 정말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국민들한테 네. 그 동의를 그 당에 국힘 당원도 동의를 안 할 것 같은 인사를 저렇게 배치를 하지? 그러니까 반대하기가 애매한 인선이죠 이게.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 쟤 누구지? 뭐하는 사람이지? 잘할까?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반대를 못한다고 몰라서요? 황당하잖아요, 저. 황당하니까 반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진짜 참신한 인선은 이미지 맞습니다. 이미지 인선이네요, 진짜. 네, 어쨌든 어떻게 뭐. 그 과분할 정도로 권력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정권을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네. 김기현이 정권을 준다 그랬는데 김기현이 줄 권한이 없어요 얘가 바지사장이잖아 바지사장이 임명한 바지사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정권을 준다 그러면 뭘 주겠어요 주기는 그러네요 지금도 아무 공천도 공천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당대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인요한이 제 생각은 다이렉트로 윤석열의 지침을 받거나 김건희의 지침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아 그렇죠. 아 여기까지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세워놓고 그냥 쇼를 하는 거네요. 내뒀다가 어차피 큰일 못할 테니까 너무 지나치면 약간 견제나 하고 그러다 버리겠죠. 네. 그런 데서는 딱 맞는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혀 경력도 없고 맞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은 그렇죠. 사람, 없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없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건 나와요. 그 함운경 이런 예전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을 영입하겠다. 그걸 통합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걔는 뉴라이트인데. 아,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원래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통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인데. 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쓰여지다가 버려질지. 네. 이준석이 좀 힘내서 좀 까주면 좀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분석은 요 정도 하고요. 싸우는 심리학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간의 본성, 동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 자본주의의 특성, 일단 우리 사회를 이해를 해야 거기에 기반한 심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의 특성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를 따로 나누셨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역사를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왜 나누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부터 한번 집어보려고 해요. 초기 자본주의가 사람의 심리에 끼친 영향, 요거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유 경쟁 자본주의였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에 커피숍이 하나가 생겼는데 장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럼 커피숍에 우후죽순 생기잖아요. 10개, 20개. 자유경쟁 자본주의. 그렇게 막 등장해서 서로 자유경쟁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초기 자본주의 시기예요. 얼마 못 가서 그거는 이제 사라지죠. 왜냐하면 20개의 가게가 경쟁을 하면 다 살아남습니까? 잘 되는 데만 살아남죠. 한두 개, 좀 큰 데 특히. 살아남고 나머지 다 망해요. 이 다 망하면 이 큰 데가 다 흡수하죠. 인수합병 같은 걸 하고 막 이래서 흡수해가지고 거대해지는 독점 기업이 됩니다. 이 단계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요. 자본주의는 이 독점 자본주의가 힘이 워낙 세지니까 국가까지 선악이 주게 돼요. 나중에는 뭐 국가, 언론기관 등등 사회의 모든 요소를 자기 손에 쥐게 됩니다. 삼성이 한국을 지배하듯이 그런 단계에 이르는 자본주의를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국가까지 장악한 거죠. 그걸 현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와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거의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형성되면서 곧바로 그걸 잡았으니까.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 그러면 그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초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네. 초기 자본주의의 특성은 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심리는 뭘까요? 초기 자본주의는 정치에서 봉건제가 멸망했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던 시민혁명들, 네.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이러면서 봉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대신한 게 뭐냐? 소위 윤석열이 그리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용을 하는. 네, 이때 이때라고 네, 얘기했죠. 네, 사상의 자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는 공화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거, 민주국가가 탄생한 시기가 이때다. 그래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왕, 목 이렇게 단두대에서 확 자르고 공화제 만들었잖아요. 네. 네, 나폴레옹이. 그게 첫째 정치적인 큰 변화고 경제에 있어서는 자본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숍 20개가 네. 싸우는 상황이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럼 이때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체제 속에서 종교적 초자아를 갖게 되었다라고 프롬은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누가 제일 강력한 권위를 가졌냐면 뭐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날라갔잖아요. 네. 혁명으로. 그럼 이제 권위가 없어졌냐 강한 권위가. 딴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종교. 에리프럼 이제 개신교로 봅니다. 종교혁명. 종교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이 한편으로는 부패한 기독교를 타파하고 네. 종교를 좀 건전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었지만 프롬에 의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강화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권위를 심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카톨릭은 신을 1대1로 만나지 않아요. 위계를 통해서 만나요.
사제를 만나서 사제를 통해서 만났죠.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사제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개신교는 집에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리프롬비어 이 비유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나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신이 나 단독으로 대면하니까. 신이 나를 바로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종교개혁 운동할 때 개혁 운동했던 이 주도자들이 뭐라고 설파하냐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저축을 많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살고 저축 많이 하고 이렇게 안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청빈주의 뭐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자본 축적에 도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선 절약해서 저축을 해야 자본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자본을. 그러니까 초기 자본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라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서 그 돈이 자본가 쪽으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크게 공헌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거는 마르크스주의자만이 아니고 막스 베버 같은 사약자들도 네. 그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네, 네. 책 다 기억나고 있어요. 제목을. 그게 그 내용을 다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고 신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보낸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맨날 그 저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에리 프롬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마음속에 감시자를 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초자를. 종교가. 그러니까 외적인 왕, 뭐 귀족은 사라졌는데 종교가 마음속에 들어 자기 감시하는. 그래서 뭐 저축 안 하면 혼낸다든가 지옥 보낸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딱 자기 주체가 되지 못하고. 더 불안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그걸 양심이라고 에리 프롬은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건 양심의 초자예요. 초자로 봐야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양심과 초자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어떻게 네. 다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초자는 그야말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무서워서 받아들인 게 처벌받을까 봐. 양심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자발적으로. 그래서 양심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친구죠. 근데 초자는 감시자예요. 처벌자고. 그래서 뭐 초자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섭죠. 계속 자기 감시하니까. 그 프로이트는 초자가 정신장애 원인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양심이라면 네. 양심이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단 말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됐죠. 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때도? 네, 네. 그때 말고 이후에.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는 아니었겠죠. 저 말고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다른 건 초자와 양심은 다른, 다른 건데 다른 것이다. 양심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네. 적절한 초자는요? 적절한 초자? 네. 적절한 초자. 초자 이게 뭐 이제 너무 감시하지도 않고 초자가 어쨌든 인간이 뭐 발달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프로이트에 의하면인 거죠. 어쨌든 적절하게 인간이 그렇게 그 이제 구조가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있는데. 네, 그 프로이트 이장은 이론 다 틀린 거니까 초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을 수 없다. 강제에 의해서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거 맞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이건 좋은 거지만 초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으로 봐도 초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랑 자를 초월해서 보는 거잖아요. 시계만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고. 프로이트식으로 하면 아버지.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인 거죠. 가위 들고 막 거시기 자르려고 한 아버지예요.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프로이트 이론을 늘 그렇게 설명하셔가지고 너무 웃겨. 네. 거세 공포.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프롬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적 권위가 있었던 위치에 인간의 내적 권위인 초자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양심으로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네. 이 초자는 냉혹한 지배자이고 외적 권위의 지배보다 더 냉혹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제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자한테. 왕이 와서 괴롭히진 않았는데 마음속 초자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신부한테 혼나고 성경 읽다가 자학하고 이래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변화는 이때부터 모든 것이 상품화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농사지면서 살았는데 이제 도시를 쫓겨나와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고 또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생산이 상품 생산이에요. 자기가 쓰기 위해 생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봉건제만 해도 작업자적 생산이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집신을 지은 건 다 자기가 신을 하고 네.
초가집을 지어도 자기가 살려고, 옷도 자기가 입으려고. 그러니까 상품 생산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자본주의에 들어서면 모든 생산은 다 상품이에요. 상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 과정에서 전 상품이 다 상품화돼, 모든 게 상품이니까 인간도 상품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노동력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상품화된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상품관계, 상품교환관계가 인간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상품을 인간도 팔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노동력을 사고 팔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던 윤리가 원래는 사랑의 윤리였는데 공정교환, 등가교환의 윤리로 대치되기 시작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인간관계가 상품 간의 관계, 거래관계, 교환관계처럼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인간관계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것은 시장 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시장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물건들을 막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그거 어디서 교환을 해요? 그 무수한 상품을 시장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장이 그걸 잘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처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가면 맛있는 것도 막 좋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환상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생긴 시장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신자유주의자들도 이 얘기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도 그걸 변형한 이론으로 지금 믿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시장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졌을 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면 뛰어들잖아요. 네. 그럼 몇 개가 뛰어들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20개, 30개 들어오는 걸 몰라요. 그러다 우르르 무너져서 망해져 나가면 또 그것도 예측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예측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좋던 시장이. 네네네. 네. 무력감이 생긴 거예요. 네. 저 시장은 우리의 손을 떠났어.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인가 봐. 우리가 어떻게 막 통제할 수가 없어. 예측도 못 하겠고, 통제할 수도 없고, 경제공황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언제 호경기에 언제 불경기가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의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런 편도 썼잖아요. 원시인들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듯이 자본주의 시대 인간들은 시장 앞에서, 경기 변동 앞에서 그런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비슷한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무력감을 만든다, 사람들이. 사람이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경제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은 시장의 노예, 경제 법칙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회가 바로 초기 자본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고립자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네. 농촌에서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옛날에 이나로. 농촌에 모여서 같이 살았잖아. 근데 나와서 다 개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립됐다는 거야.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이걸 다룬 그 저작이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아, 그 유명한 책의 이 내용입니까? 전혀 몰랐네요. 요걸 다. 이런 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이제 영향이다. 네. 이렇게 이제 프롬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자본주의하고 노예제의 차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차이는 쇠사슬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좀 어떤 걸까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일단 형식적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관료주의와 과학이라는 익명의 권위가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 세 번째는 사회적 암시와 세뇌로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에리 프롬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이거 다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이건. 처음,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알고 살지만 네.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지금 충격받을 내용들인데, 형식적 민주주의 아래 있고 사회적 암시와 세뇌를 당하고 살고 있다는 지금 너무 충격적인 네, 얘기죠. 네, 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백성이 주인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극소수의 슈퍼리치들이 주인공 아닌가요? 자본가들이. 그래가지고 미국은 국민들이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공화당, 민주당이 다 둘 다 자본가를 대변해요. 네. 민중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케네디라고 민주당에서 그 존 F. 케네디의 조카 네.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 내 경선 절차가 불공정해서 이길 거기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 경선이. 그래서 아예 나와가지고 제3지대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사람이 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정당이. 그러니까 미국은 양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정당이 다 자본가를 대변해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국힘당은 친일파를 대변하고 친일파 네. 기득권층.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합니까? 아니죠. 딱히 그러지도 솔직히 않은 그렇지 않죠. 약간 느낌 아닌데. 많이 느낌 아닌데. 중산층. 중산층도 아니고요. 중산층도 안 돼요? 한국의 지배층 엘리트층에서 주변부를 대변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어때요? 대부분.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죠. 네. 좋은 데 나오고 돈도 많고. 다 변호사고 검사고. 사짜 붙어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민주당의 국회의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성분 자체가 그래요. 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독점 자본주의 사회는 독점 자본가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치를 독점 자본가들이 장악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지만 사실상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라는 거죠. 에리프롬은. 이건 에리프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람들을 아무리 열심히 선거로 뽑아봤자 계속 배신당하잖아요. 자기들을 한 정치를 안 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정치를 그냥 상품 뭐 구매 행위 정도로 생각하게 선거 때문에 투표하는 뭐 네네네. 얘기해야죠. 정치가 그야말로 희화화되는 이런 상황이 도달했다.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다. 근데 이것조차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면요. 파쇼화됩니다. 이거 다 벗어던지고. 히틀러 독일처럼. 네. 미국도 9.11 이후에 파쇼화됐죠. 상당 부분. 지금 또 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가 조금 잘 나갈 때 제국 그나마. 그나마. 아, 그때 형식적 민주주의 탈을 쓰고 있지. 네. 만약에 불리하다 몰락한다 좀 위기쳤다가 바로 파시즘으로 넘어가요. 네. 이거 버려버리고. 네. 그래서 계속 탈을 쓰고 사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착한 탈을 쓰는 거죠. 이게 형식적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료주의와 과학이란 익명의 권위가 지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딱 눈에 보였잖아요. 네. 뭐 지주. 와서 막 이제 채찍으로 때린다든가 지팡이로 때린다든가 지주 같다 하니까 적이 딱 보여요. 저놈을 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뭘 쳐야 될까요 도대체? 그걸 혼란스럽죠. 윤석열이라고 이제 보이긴 하는데. 윤석열이 나오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혼란스럽거든요. 누구랑 싸워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에리프레미 한 얘기가 옛날에는 개인의 사람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시스템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관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날려도 어차피 그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그러니까 더 위험해진 거죠. 옛날엔 그야말로 잘 봉기를 잘해서 하나 제끼면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시스템만 못 바꾸면. 실제로 네. 뭐 좋은 대통령을 올려도 그 밑에가 전혀 그렇죠. 여전히 흙탕물이면 뭐 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리프롬은 옛날에는 개인에 대한 복종이었다면 이제는 조직에 대한 순종, 시스템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더 위험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방식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뭘 내세우냐 과학. 과학을 내세우는 과학. 충격적인데 이것도. 아, 과학을 표방하면 권위 획득한다 이거예요. 권 자동으로. 그런 게 뭐가 있죠? 너무 통계. 많아가지고 뭐. 통계. 네. 실험 결과, 네. 통계 여론조사. 자료,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 여론조사 이런 것만 내세우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과학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만 내세우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에리프롬은 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지적인 무력감까지 이제 떠나게 됐다. 세상은 우리는 모른다. 전문가만 알 수 있다는. 저는 요즘 좀 겁나는 게 진짜 가짜뉴스하고 네. 언론 같은 거 생각하면은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오면 어른들은 다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가짜뉴스를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네.
아니 어제는 무슨 가짜뉴스까지 봤냐면 보수층에 이제 대구에 윤석열 지지자인데 홍범도 장군이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 이걸 이런 얘기를 진짜로 홍범도 장군께서 해방전에서 하셨는 네. 분인데 6.25 네. 전쟁 때 홍범도가 내려왔잖아 아 맞아 김일성하고 같이 못됐잖아 뭐 네, 이런 실제로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정말 믿고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뭐 어쨌든 그건 가짜뉴스라고 해야지 네. 이 과학, 언론처럼 과학을 내세요 익명의 본인 아닌데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론이라고 역사 전문가인 척하는 그 유튜버 그치, 그치.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하면 그냥 홀랑 믿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옛날에 무슨 신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나도 흰머리가 많은데 이게 좋은 건가? 그랬더니 뭔 실험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면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인데 흰털이 많은 멧돼지가 더 오래 살더래요? 실험을 하고 조사해 보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외국 뉴스 장난 아니네. 아 근데 그 기자도 웃기고 과학자도 웃기는 게 아니 그래도 그걸 사람한테 바로 적용을 해서 네. 흰머리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익명의 권위예요. 이런 것도 있죠. 술을 하루에 한 병 먹으면 건강해진다와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지식을 갖다가 쓰지 않습니까? 다른 실험 결과. 그래서 실험, 통계 이런 것들을 되게 악용을 많이 합니다. 모르잖아요. 네, 사람들 일반인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도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 위기가 아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통계 자료를 낸단 말이죠. 다 허위가 아니고 교묘하게 그거를 아주 표를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띄워가지고 네. 늘려놨다고 그런 걸 얘기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게 익명의 권위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대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암시와 세뇌인데 이거는 딱 이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에리 포럼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부모, 학교, 교회,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부터 주입받은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고찰하고 관찰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와 적대되는 사회에서 행해지면 그것을 세뇌라 부르고 우리의 것일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보도라고 말한다. 아, 신랄하죠. 네네. 북한은 세뇌당했고 우리는 세뇌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받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체제나 자기의 내용을 계속 사람들한테 설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독점 자본가들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해요. 네. 근데 그거를 독점 자본들의 입장을 계속 퍼뜨린다는 거예요. 네. 권력을 잡고 있어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세뇌인데 사실 자기가 볼 땐 그래서. 네. 자, 우리한테 손해되는 걸 자꾸 집어넣는 거니까. 이걸 교육이나 보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 국가나 반미 국가,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에서 그런 걸 하면 이걸 세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중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네요. 이건 세뇌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세뇌당하지 않는 방법은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찾아보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연대해서 저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다 세뇌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네. 이제 북한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세뇌당했다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판할 때 이 책을 읽어서 그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왜 세뇌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 기준이라면 네. 똑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시스템은 다 똑같은 거였는데 네. 날 때부터 돈이 중요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건 다 세뇌인데 그렇죠. 근데 참 그 인식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속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저 나라는 세뇌당했고 우리는 아니야 라고 강구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자기 살아온 인생이 좀 부정당할까봐 그런 공포감도 있는 건가요? 그거를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세뇌당했네. 앞으로 이제 좀 잘 진실되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엄청 극구 부정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한국은 그것의 가장 큰 건 색깔 공포증이에요. 만약에 그걸 부정하고 하면 예를 들면 북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든가 그런 말만 해도 한국은 빨갱이로 몰린 사회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네. 따라서 화가 나는 거죠. 사실 화가 나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두려움의 네. 표현이라고 봐야 흥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본주의 나라 모두가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독점 자본가가 독재하는 사회 같지가 않잖아요. 느낌이. 네, 식민지라서 그렇죠. 네, 그거 좀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럽의 독점 자본은 자국 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내에서 자본가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 독점 자본이 형성되고 이 사람들이 독일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히틀러로 나타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화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정도로 성장한 자본가들이 민중들의 고혈을 빨지 않겠어요? 독점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수요가 안 되는 거죠.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들이 가진 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안 해요. 그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외 침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기초는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예요. 그것이 나라마다 형성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식민지를 더 가지려고. 이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충돌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자본가들이 자라나고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거쳐서 독점 자본가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이 들어오면서 따로따로 키워요. 따로따로 키워요? 4대 정치인. 그러니까 매국노들을 따로 키워요. 정치인들을. 네. 이승만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우, 극단적인 극우 광신자들, 사대주의 광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 축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본가도 키워요. 적산을 불허하면서 매판 자본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본가들이 성장해서 국가를 장악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이 각자 키워요. 얘들을. 네. 그럼 누구를 더 힘을 많이 실어줬을까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대소 전진기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전진기지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아니라 정치가한테 힘을 실어주죠. 복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군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장악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윤 논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자기들이 말을 잘 듣는.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두환이가 마음먹으면 큰 그룹 하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않나요? 하나 날렸죠. 국제인가? 그게 가능했던 나라예요. 그만큼 이쪽에 파워가 셌던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나름 재벌들도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삼성같이 거대 재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사람들은 삼성이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클 뿐이지 네. 삼성이 장악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군산복합체 사람들이 다 그냥 네. 부통령이고 뭐고 다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네네네. 완전 아주 노골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삼성이나 이런 애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삼성을 지금 핍박하는 게 누구냐? 윤석열이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 다 줘 미국한테. 네. 그렇죠. 네.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니까 미국 박근혜도 돈 뜯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재벌은 크도록 성장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가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매판이 아닐 경우 자기들 자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김우중도 옛날에서 무너뜨린 게 있어요. 세계경영 떠들어가지고. 김우중이 누구예요? 대우그룹 회장. 아, 그래서 대우가 없어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미국 애들이 네. 날린 게 커요. 그것도. 아, 그럼 재벌이 정말 성장을 해가지고 독점 기업화 네. 되기 전까지 딱 키웠다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려고 지나치다 하면. 예를 들어 제너럴모터스랑 경쟁을 하려고 한다든가 대우가. 그럼 날리는 거죠. 그럼 병합하고.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IMF 때 구제금융 같은 거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싱가포르처럼 하자고. 파산 저기 선언하고. 근데 이제 DJ 옆에 있던 친미 세력들이 몰아냈죠. 저 새끼 말 듣지 마. 그럼 우리나라는 기회가 몇 번 있었네요 그러면. 자본가들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쳐도 네네, 그래도 그 어떤 민족 자본가로 약간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정치들이 싫은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놈의 정치를 저렇게 하냐. 그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최고인데 돈을 계속 퍼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정치 사료니 뭐 얘기 나온 거고. 진짜 혐오하겠네요. 그래서 정치 자본가들. 정치국도 그랬잖아. 내가 니네들보단 낫지. 대통령 선거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한심하거든 자기들 볼 때. 그런 현상들이. 네. 자기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지. 이것들은 돈만 갖다 쓰고 말이야. 맨날 뜯어가긴 하고. 그렇군요. 정치는 개판으로 하고. 그런 데서 이 기업가들은
그 미세에 눌려서, 왜냐하면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네, 미세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뒤로는 이제 혐오하죠. 저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것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얘들은 어떻게든 이제 미국 말 잘 들어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재벌들 삥 뜯어가지고 뭐 이런다네. 뭐 네. 예를 뭐 기업이 삼성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부하는 장학생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미국한테 어쩌면서까지 삼성이 뭘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야 하고.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다 순수한. 식민지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다. 반자본주의. 반이 이제 절반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한 자본주의가 온전하지 않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이상한 기형적인 기형적 자본주의란 뜻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자본가가 정치 권력을 다 잡아야 자본주의 국가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다 잡았잖아요 권력을. 그럼 친미 일변도로 안 나가요 절대. 그러네요. 러시아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하겠죠. 차라리. 네. 트럼프가 그쪽인 거예요 좀. 군산복합체 기반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가들이 정권 차례 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미국을 쫓아가진 않아.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그 미국이 키웠죠. 그냥 손때문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야, 이거를 끌어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내야죠.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질문은 한 가지만 더 드릴 건데 자본주의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최선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른 체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생각 못 한다고 쳐도 다른 나라는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자본주의에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극단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면 55% 이상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유럽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게 선거에도 반영돼서 남미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게 없어요. 국가보안법. 우리는 절대 안 되죠. 아예 할지를 못하니까. 색깔 공포증 때문에 사회주의 사자도 꺼내지 못하니까. 뭔지도 몰라요 사회주의가. 관심을 가지 못하니까 그냥 자본주의가 최고라고만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했다고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는 끝나지 않았냐. 새로운 사회체제를 모색해야.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새로운 사회 시스템 모색해야 된다. 시장은 실패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밖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면 진짜. 자본주의 말고 다른 걸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다른 건 나쁜 건데. 네, 다 나쁘다고 생각하죠. 다른 거를 상상할 자유조차도 없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자본주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다 모르시겠지만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요새 유행하는 그 댄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춤추는 팀들이 나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에 엄청 유명한 그 댄서 팀이 왔어요. 대결을 하는데 막 창작을 해요. 하는데 그 팀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이 자자해요. 근데 그 댄서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저런 대형을 못 짜.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대형을 짜. 엄청 넓게 쓰잖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빡빡하게 짜는데 쟤네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롭게 상상하지 못한다고. 네. 근데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회주의나 다른 체제의 어떤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그 후과가 춤의 세계에도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력이 없는 거죠. 다방면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한된 생각은 어쨌든 뇌가 더 뻗쳐나가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똑똑하긴 해요. 만약에 이게, 이게 분단이 해소가 되고 통일이 되면 어느 정도로 똑똑해질까요? 세계 최고. 원래 세계 최고였으니까. 원래 세계 최고였으니까. 그걸 이제 충분히 쓰겠죠. 잠재력을. 다음 세대에서. 우리 후대 세대가 통일된 나라에서 할 테니까. 네, 저희는 이제 창의력은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가 좀 진짜 기대되긴 해요. 아, 오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
때 영향을 받은 우리의 심리가 어떠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공지입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 모두 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이 밀려있지 않아서 보내시면은 두세 달 안에 사연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